이리 와. 거기서 뭐해 임마, 이리 와. 테리, 그거 왜 갖고 와봐. 얘 장난감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뭐야? 뭐야? 이렇게 봐. 네 장난, 네 거 아니잖아. 네 간식 아니잖아. 앉아. 앉아. 손. 이쪽 손. 인사. 인사.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건 너 다 해요. 보도 그래서 다 해요. 이거. 돌아. 돌아. 하이파이브. 개인기 자랑하고 쿨하게 가는 오늘의 주인공 테리입니다. 테리. 테리가 옆에 없으면 허전한 보호자. 괜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브이. 브이. 경치 좋은 곳이 나오면 난 이런 곳에 정말 오두막 한 칸이라도 얻어서 그 반려견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뭐 매연과 소음과 정체와 그런 환경에서 뭐 수십 년을 지냈는데 여기 있다 보면 이제 바람 결도 느껴보고 이렇게 바람이 부르는 것도 느껴보고 또 나뭇잎이 또 흔들리는 것도 보고 그러면 산이 항상 집 배경에 산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산을 바라다 볼 수 있어서 많이 힐링이 되고 그렇게 힐링을 하며 어딜 가나 테리와 함께 하는데요. 집을 나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 개구리 있다. 개구리. 테리야. 개구리 있다. 천천히. 아. 사실 보호자는 30여 년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 후 지금의 마을로 이주해 왔는데요. 이곳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 잡초가 자랐네 벌써. 아유. 다 뽑았었는데. 잡초 자랐네. 피가 더 자랐나? 펜션 주변 잡초 뽑는 일부터 소소한 일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데요. 테리야, 너도 일 좀 돕니? 야, 너 풀 먹으면 어떡해? 테리야, 풀이 맛있냐? 응? 풀을 먹어. 한 여름에는 잡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제초제를 뿌려요. 근데 우리 집은 이제 테리 때문에 안 뿌리고. 아우, 어디 비가 와서는지 잡초가 엄청 많네. 테리 강사님 이렇게 대동하세요? 같이 할 때도 있는데 심심하면은 혼자 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높죠. 자기도 같이 있어주려고 해요. 딴 데 안 가고 아빠가 무슨 일 하나 보다 하고. 계속 가끔은 가족들이 좀 길이실 때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그랬는데 또 적응이 돼요. 그 테리가 있잖아요. 정말 테리가 없이 저 혼자였다면은 더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도 더 애틋한 마음도 생기고 또 책도 읽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견딜만해요. 시골에서 테리와 함께 지내자니 직장 다니는 두 딸과 아내와는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답니다. 테리야, 힘들어? 힘들어? 들어와.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야. 밥 먹다가도 테리 상태를 살피고 간식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막상 해보시니까. 처음엔 많이 당황했죠. 처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낼 때는 처음에 한 2, 3개월 동안은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남이 해주는 음식 먹고 하다가 이제 내가 직접 해 먹고 일도 막 하다 보니까 이런 펜션 같은 데서 일하는 게 또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거 다르거든요. 몸을 또 많이 써야 되는 일이 많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적응되면 괜찮죠. 처음엔 펜션 일도 요리도 서툴러 힘들었지만 이제 적응이 꽤 됐다고요. 집으로 트럭이 들어오는데요. 보호자가 먼저 나섭니다. 차가 들어와야 돼요? 형아. 여기 일로 들어와야 되고 문은 저쪽이거든요. 마당으로 들어오는 트럭에 테리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에이, 테리 괜찮아. 택배차. 짐 들고 오는 사람. 집 앞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싫어해요. 유난히 트럭과 택배 기사를 보면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테리. 택배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차가 없어질 때까지 죽네요. 네, 아유. 괜찮아, 테리야. 왜 그래? 야,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하네요. 가자, 가자, 테리 가자. 산에 가자. 산에 가도 산에 가는 거 좋아하잖아. 가자, 테리야. 가자, 이리 와. 오후 산책 시간. 테리와 집을 나섭니다. 차를 타고 출발하는데요. 가자, 테리야. 테리야. 차약 하나 충분하나? 충분하죠. 그런데 차가 움직이자 짖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계속 저렇게 짖는 거예요? 아, 이른 아침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 안 짖고 갈 때도 있긴 해요. 차만 안 보이면은 지금도 뭐 짖진 않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길에 차가 보이지 않자 조용해진 테리.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자 다시 짖기 시작하는데요.